Alterney TV. 안 찍혔다. 아하, 저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캠핑 낚시 캠낙을 와봤어요. 이곳의 위치는 강원도 조그만한 저수지에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약간 평평한 곳이 있어서 캠핑할 만한데? 하고 박쥐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낚시를 사실 와서 텐트 치고 살짝 해봤어요. 살짝 해봤는데 생명체는 없어요. 일단 보시다시피 물색이 좀 이렇게 흐리멍텅한 게 얼마 전에 태풍이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물이 다 뒤집어져서 생명체의 흔적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친 얼굴로 인사를 드려요. 이제 텐트 쳤고 뭐 원래 낮잠을 자려고 하다가 고기가 안 잡혀서 화가 나갖고 한번 포인트를 한번 이동을 해서 고기를 잡고 밥을 먹어볼까 합니다. 오케이? 잡을 수 있어요? 아, 잡을 수 있지. 나 안 잡으면 밥 안 먹어. 알겠어. 알겠어. 먹기만 해봐. 네, 그러면은 일단 박쥐 구축 다 했으니까 이제 낚싯대 챙겨서 괜찮은 포인트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조금 이따 봬요. 고기 잡는 거 딱 보여드릴게요. 아이! 제 생각에는 바늘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뒤쪽에 있던 나무에 걸린 거야. 근데 약간 낚싯줄에 걸린 느낌. 어허, 이거 입 찢어지겠는데? 낚싯줄 아니에요. 그냥 질긴 줄기예요. 나 이거 고삼지에서도 이러지 않았네. 한번 그랬죠. 나왔다. 나왔다. 나이스. 요만한 거 하나. 진짜 뭐? 내 한 뼘도 안 되네. 애들이 먹을 게 많이 없어. 근데 입질은 확실해. 자, 이런 거 잡았습니다. 한 마리. 아, 기가 막힌 포인트를 하나 봤는데 포인트 진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 뭐 넣을 데가 있어? 네? 어디 넣을 데가 있어 거기? 자, 저희는
포인트를 빙글빙글 돌았는데 꽝 치고 다시 박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잔 뭐 스키핑 연습 진짜 많이 했다. 그냥 스키핑 좋았으니까 내년 여름에 이제 활용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타잔도 있다가 저녁 먹고 나서는 웜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보기와 다르게 큰 루어, 큰 물고기를 잡으려는 욕심이 있어. 저처럼 좀 피네스하게, 섬세하고 부드럽게 하면 될 것을. 큰 비, 그리고 초만수가 지난 상황이어서 대부분 뻘이에요. 바닥이 바닥도 뻘이고 포인트 진입까지 가는 길도 뻘이고 대부분 거의 다 습지화 돼서 웨이더가 없이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기가 막힌데 그지? 피딩 소리가 퍽퍽 나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습지여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멀리 왔나? 박치까지 빨리 가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금 늦잠을 자다가 빗소리에 깼습니다. 벌써 태풍 영향권에 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비가 갑자기 와서 일단 텐트를 빨리 철수를 하고 이동을 하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해 가야지. 가야지. 편집할까요? 가자! 가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가자! 야, 이거 아프리카 감성이야. 아, 이거 저거잖아요. 조언, 조언이. 뭐?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몰라요? 뭐야? 어? 가야 돼! 가야 돼! 와! 와! 가야 돼! 어차피 얘가 지금 가야 돼! 얘가 편집할 거니까 알아서 하겠지. 네, 그럼 일단 비가 오니까 텐트를 빨리 철수를 하고 밥을 먹든 어떻게 빨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빨리 빠져!
피하기 위한 겁이나 안 겁이나 나를 잡나 똑같은 것들에 지겹다는 말들에 우린 속고 있어 어때 넌 어때 넌 yeah. 우린 같이 하는 걸 행복했던 만큼 느껴지는 마음 어떻게 넌 다른 거니 내 피곤한 그 고민 속에 나를 넣어놓지 뭐가 달라 나는 여기 같은 곳에 있어 멀리 던지고 나서 너의 너의 나를 surfing you 다 처음이었다면 아, 저희는 철수합니다. 마지막에 버저비터로 기분 좋게 가네요. 덩어리 하나 잡았어. 기분이 좋아요. 아, 덩어리 잡자마자 가자고 해갖고 진짜 잡자마자 가자 그랬어. 김성남 아저씨 버전으로 한마디 해. 어떻게 잡아야 돼? 봐보세요. 봐보세요. 하여튼 뭐 재밌게. 근데 이게 난 처음에 남은 줄 알았어요. 아무 느낌 안 나길래. 그래서 회수하려고 감고 오는데 이제 라인이 움직이더라고요. 쭉 가더라고. 라인이 움직였다. 끈적한 느낌도 없이 그냥 내 쪽으로 오고 있었나 봐요. 물고. 아, 물고 오고 있었다. 뭐 사이즈 뭐 괜찮죠 뭐 여기서 아 뭐 아메리카노가 다네 이거 설탕도 안 탄데 그거 안 남아 있던데 아 물인가 그럼 아 즐거운 낚시였어요 뭐야 이거 뭐 이빨 자국인가요 패스 아 꼴보기 싫으네요. 낚시 짐 다 철수해서 이제 진짜로 돌아갑니다.